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이의 화초입니다. 출근하기 전에 제가 콩고를 집에서 지금 기르고 있는 아이인데요. 얘가, 무한정으로 이렇게 이파리가 넓고 굉장히 시원해 보이는 아이인데요. 어머, 너무 막잘 자라는 거예요. 몬스테라하고 비슷하게 크는 아이예요, 얘가. 잎이 이렇게 새순 나올 때, 이렇게 말렸다가 지금 얘가 펴지냈거든요. 말렸다가 근데 요큰잎 때문에 잎이 펴지지를 못하고 이렇게 자 얘가 지금 말렸다가 펴지내고요. 굉장히 잘 자라네요. 지금 화분 좁은 데서 그때 언니네 집에 맡겼다가 제가 밑으로 축 늘어진 애를 지지대를 해가지고 올려서 키운 아이거든요. 얘도 지금 말렸다가 펴지고 새순이 얘도 지금 새순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너무 잘 자라네요. 그래서 분갈이를 해주려고 지금 뽑으려고 그랬더니 집에 도구가 없어요. 뽑아가지고 얘큰 화분에 옮겨 심어줄까? 그래서 다육이처럼 군생으로 그냥 길러볼까? 아니면은 몬스타레처럼 촉을 나눠서 분리해서 심어줄까? 촉이 지금 여러 촉이거든요. 이게 몬스테라하고 똑같아요. 그럼 촉을 나누면은 자 다육이는 말렸다가 이제 심어주면 상토에 심어주면 뿌리가 내리잖아요. 근데 몬스테라는 촉을 나눠가지고 하루 정도 말렸다가 수경 물에 뿌리를 내려도 되고. 뿌리 내리면 이제 심어주는 방법으로 흙에 그렇게 해볼까 지금 고민 중인데요. 얘가 잎이 넓고 증산작용 또뭐 해가지고 보니까 지난번에는 산소 배출도 하고요. 지난번에는 보니까 물방울이 뿌리에 물을 주면 물을 흡수해서 관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아, 여기 지금 물방울 맺혔다. 물방울이 맺히더라고요, 얘가. 여기 물방울이 보일까요? 여긴데 여기 예예 아 여여여 물방울 여기 보이네. 여기 하얗게 이게 물방울이거든요. 지금 물방울이 이렇게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산소 배출도 하고 이로운 식물이에요. 뭐 식물은 다 그렇겠지만, 근데 잎이 넓어가지고 저는 아주 진짜 얘가 정말 매력적으로 잘 크고 있네요. 좀 이렇게 컸어 이렇게. 그래서 아무래도 촉을 나눠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겨우 뿌리가 완전히 화분이 이렇게 좁은데 뿌리가 박혀가지고. 집에 도구는 없고 화분은 이렇게 깊은 화분이었었거든요. 뿌리가 박혀가지고 겨우 아주 빼냈어요. 아주 저기 잘라지고 요런 새꼬챙이 집에 지지대로 세웠던 새꼬챙이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집에 분갈이 도구가 없어가지고 빼내긴 빼냈거든요. 어마하네요. 뿌리가 완전히 박혀가지고 자. 지금 엄청 뿌리 좋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잘 자랐구나. 이거 봐요. 긴 뿌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얘가 박혀가지고 빠지질 않는 거예요. 깊이 박혀가지고. 자, 이렇게. 와, 대단하네요. 흙은 뿌리가 이렇게 튼실해가지고 흙은 많이 안 들어있네요. 엄청 잘 자라네. 요긴 뿌리는 잘라내줘야 될것 같기는 해요. 흙은 많지 않아요. 제가 이제 깊어서 얘가 그때는 이렇게 뿌리가 많지 않아가지고 밑에 스티로폼을 좀 깔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뽑히지를 않고, 아무래도 나눠야 될것 같기는 하네요. 아우, 얘가 지금 어마해요. 아, 이거 보세요. 혼자 지금
네, 출근하기 전에 일을 저질렀어요. 고민을 하다가 축을 나눴어요, 제가. 자르질 않고 이렇게 뿌리 금 다육이 뿌리까지 이렇게 나누잖아요. 적심 하듯이 붙어 있는 뿌리를 이렇게 붙어 있는 애를 뿌리까지 촉을 나눴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줄기를 수경해서 뿌리 안 내려도 요렇게 이제 오늘 말려놨다가 저녁에 와서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촉을 두 촉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거 한 촉만 해도 엄청 크네요. 몬스테리아하고 비슷하게 크는 애예요. 콩고. 아, 잎이 넓고. 자, 아침에 보면은 줄기에 물방울이 묻혀 있어요. 맺혀 있어요. 자, 이렇게. 아, 다행이에요. 이렇게 뿌리까지 촉을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요. 저녁에 이제 심어서 제가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집에 참 화분이 없어요. 내일 이제 키핑장 가니까 자, 화분 갖다가 양쪽으로 심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큰 화분을 구해서 같이 키우나 했는데 위가 이제 가분수가 되다 보니까 잎이 너무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니까 이렇게 나눠서 심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저 똑같은 화분이 하나 있거든요. 키핑장에. 그래서 쌍둥이로 한번 키워봐야 될것 같아요.